설치라고 해가지고 뭐 EXE 파일을 막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SDK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압축을 풀면 돼요. 경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지간하면 C에다가는 놓지 않는 거를 권합니다. D드라이브에 저는 앱이라는 폴더에 이렇게 플루터 자체를 풀었어요. 풀고 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활용을 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또 활용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경로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윈도우와 맞춰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에 빈 폴더를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러분 윈도우 아래에 검색하는 거 있죠? 거기 환경 한칸 띄고 변수라고 하면은 제어판에 소관된 요 환경 변수 편집이 있어요. 일로 들어가시면 바로 아래에 환경 변수라고 있습니다. 시스템 변수에 이곳에 패스를 선택해서 편집을 누르면 요런 창이 나와요. 여기에 무엇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커서가 깜빡거리는데 어디 위치냐면 빈 폴더가 있는 위치입니다. 여길 그대로 컨트롤 C 복사를 해주고 이렇게 붙여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인해서 다 완료를 해주는 거죠. 필요한 거는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그냥 실행해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도 됩니다. 현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한 거고 이거는 플루터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죠. 나름대로의 시간이 지나면 뭐 이렇게 완료가 된 사항이 나와요. 이 사항은 이 명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자동 진행된 사항인데 이렇게 나온 거는 문제없이 다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굳이 명령 프롬프트만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쉘을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제대로 콘솔에서 실행이 되고 해당 디렉토리의 명령을 완료할 수 있는지 그 의존도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인데 파일에서 보면은 쉘 열기가 있어요. 그냥 관리자 권한으로 열겠습니다. 이곳에 이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얘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뭐딱 봐도 요거는 이제 이게 제대로 됐다라는 얘기고 빨간색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아직 설치가 안된 상태예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설치만 해주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일단 플루터를 쓰기 위해서는 전체 설치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시간이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설정할 부분 다 체크하면 설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완료화면에 디렉토리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디렉토리 설정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다음 넘어가면 웰컴이라는 부분 나오는데 그냥 스탠다드하게 설치를 한다는 거죠. 세팅을 하고 색상을 고르는 겁니다. SDK와 요 타입 스탠다드 용량 사이즈 완료를 해줘요. 나름대로의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일단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클릭해서 SDK 매니저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선택하고 나서 그리고 이건 그냥 쓸게 아니기 때문에 플루터를 설치를 따로 해줘야 돼요. 그게 플러그인입니다. 열자마자 플루터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해당 사항이 나오죠. 얘는 인스톨하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시 재실행을 해줘야 돼요. 이제 진행이 됐고 리스타트 정의를 하겠습니다. 재실행이 됐는데 플루터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스타트로 만들어졌죠. 이제 이쉘 명령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드로이드도 다 세팅을 했고 닥터라고 해서 이 부분 라이센스를 허가를 해야 돼요. 엔터를 치면은 물론 명령어는 여러분이 강의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좀긴 거는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게 해놨고 엔터라면 예스냐 노냐를 물어봐요. 몇 번. 그래서 예스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최종적으로 커서 깜빡입니다. 라이센스를 다 허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게 필요한지 다시 한번 닥터라고 해보면은 안드로이드까지는 전부 올 녹색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요거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넥스트 경로를 정하고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이곳은 플루터가 설치되어 있는 아까 보셨던 그 위치를 정의를 해야 돼요. 이 앱의 프로젝트를 어디에다가 만들 거냐, 이 앱을. 그 위치는 아까 보셨던 이곳에 저는 만들 겁니다. 이건 이제 도메인 여러분 회사의 홈페이지 도메인을 쓰셔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배포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습이니까 이 부분 해제해주고 완료를 해주면 좀 시간이 걸려요. 플루터에 필요한 파일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복잡 다단하게 창이 열립니다. 근데 main.dart라고 돼 있어요. 어차피 플루터 언어가 dart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거는 샘플 앱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이 창은 뭐써 있는 것처럼 AVD 매니저예요. 즉, 현재 보시는 화면에 이 아이콘을 클릭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기기를 설정하는 거예요. 가상 머신으로 해서. 뭐 일단 사이즈, 해상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고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높고 낮음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픽셀을.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가상 머신이라고 하죠.
작업하면서 미리 보기를 무엇으로 볼 건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사항을 그냥 선택을 해도 돼요. 무조건 최신 버전이 좋은 건 아니고요. 하위 스마트폰에서도 내가 만든 앱이 나와야 되니까 뭐 낮은 버전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금 넥스트가 비활성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운로드를 해서 해도 상관없겠죠. 현재 진행 시간이 나오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설치를 다 완료했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넥스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와 나머지는 중간에도 세팅을 변경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시고 현재는 실행을 시켜볼 수 있게 완료를 하죠. 만일에 실행을 하는데 이러한 메시지가 뜬다. 그러면은 원래 실행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건 시스템을 재부팅한 후에 바이오스 세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팅과 동시에 윈도우로 넘어가지 않게 딜리트 키를 막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윈도우로 넘어가지 않고 시모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모스로 넘어오면은 일반 이런 메인보드 화면일 텐데 고급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고급 모드로 들어가려면 F7을 누릅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선택창이 나와요. OK를 눌러서 CPU 관련 내용을 들어가야 돼요. CPU 관련 내용은 이 부분에서 메인보드마다는 좀 다른데 일로 들어가서 CPU로 들어갑니다. 지금 선택된 요 사항 있죠? 요 사항의 기능을 예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랬을 때그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나서 F10을 누르면 저장이 돼요. 그리고 ESC 누르고 나가면은 다시 부팅돼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RGO라고 네임을 변경했고 이런 사항들을 다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가상 내용이 떠올랐으면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겁니다. 앱을 실행하는 거죠. 클릭하면은 진행 상태가 막 되면서 원래는 이렇게 플루터 데모 홈페이지라고 나와야 됩니다. 추가로 확인해 볼 부분은 플루터 닥터라고 쉘이든 CMD든 상관이 없습니다. 명령을 실행해 보면은 디바이스 연결까지에 초록색으로 다 이렇게 완료가 되고 이슈가 없다라고 해서 나와야 정상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 보시는 거는 앱이라는 폴더에 처음에 플루터를 설치했고 세팅 작업을 완료했고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앱을 만드는데 앱의 저장소가 이곳이었고 만들어진 앱은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렇게 카운트 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코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이 부분, 이 폴더의 경로가 아까 보셨던 그 위치가 맞고요. 타이틀인데 이 부분을 고쳐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쳐진 걸알수 있고, 그럼 얘는 타이틀이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따로. 현재 이 부분과 연결된 부분에 위로 좀 올리면 여기 타이틀이라는 부분에 플루터 데모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앱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실제 이렇게 됐을 때, 실행됐을 때와 다른 것들을 같이 열잖아요. 여러 가지 막그 앱이 겹쳐져서 원하는 앱을 선택하겠죠. 그럴 때 나오는 타이틀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얘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업 중. 그리고 이 타이틀. 이거는 이제 얘를 작업 중이라고 제가 수정을 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작업은 너무도 쉽습니다. 강의만 잘 따라오면은 어지간한 앱은 제작이 쉽게 가능해요. 그럼 이 앱이 구동되고 돌아가는 기본 구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77이라고 수정을 했어요. 이유는 이러한 경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저장되는 장소. 근데 플로터가 있어야 돌아가죠. 현재 지금은. 근데 이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이 문서 코딩으로만 아까 이 내용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코딩이 있어야 되지만 이게 적용되려면은 이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언뜻 보면은 플루터에 이 파일이 패키지로 있으면 되겠는데 이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항인데 이게 없으면은 구동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개발을 하다가 내 컴퓨터의 경로가 변경됐어요. 뭐 폴더를 변경했다든가 파일에. 현재 이런 구조에 의해서 얘가 돌아가는 건데 폴더가 변경되면은 이 구조의 임포트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장을 하면은 이게 막 이상한 문구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파일명을 되돌려 놨고 여기에서 다시 저장을 한다면은 이렇게 실행이 이제 막 되죠. 지금은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포트를 하나만 해왔는데 여러 가지 인포트를 막 종류별로 여기서 늘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만한 기능들이 필요할 때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이 파일에 완전히 기본적인 아주 단순한 내용만 있습니다. 주석 처리해놨는데 앱을 실행을 할 때, 보일 때 전체적인 몸통의 기본과 타이틀, 플로팅이라든가 액션바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만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 사항을 변경하는 거는 바디 내용이에요.
바디의 타이틀인데